최근 주식시장의 B2 과열과 테마주 중심의 묻지마 투자 우려가 커지자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가 증권업계의 위험관리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는 오늘 최근 높아지고 있는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신용융자 추이를 고려해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의 각별한 유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지난 17일 20조 6천억 원으로 연고점을 기록했으며 23일 기준 20조 1천억 원 수준으로 여전히 20조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금투협은 증권사 신용융자 담당 구성뿐 아니라 내부 통제 차원의 신용융자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속해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내부 시스템을 개편해 선제적인 테마주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시황변동 조회 공시,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